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텃밭에 와봤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회사도 쉬는 날이고 텃밭에 와서 저번에 심은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기 텃밭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말라 죽어가는 그 고구마 순을 제가 물을 주고 다시 이렇게 흙을 덮어놨습니다. 이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활착이 되어가지고 지금 고구마들이 아주 활기차게 생기차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쭉 보시면은 예, 죽은 것들은 거의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잎이 말라 쪼그라들었지만은 지금 여기 아직 새잎파리가 살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농사는 올해 이대로만 두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조금 왔습니다. 뭐한 5mm? 예, 5mm 정도 왔는데, 이제 기온도 오르고 하니까 고구마들이 싱싱하게 이제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클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라 죽은 잎 보이시죠? 말라 죽은. 여기도 말라 죽었고. 근데 여기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난주죠. 일주일 됐네요. 심은 지. 옥수수 모종을 사가지고, 한 2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심고, 여기는 바로 심자마자 물을 주고, 이렇게 비닐 멀칭 구멍 사이에 흙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뿌리가 잘 내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온 거, 심을 때보다 한 일주일 만에 크기가 두배 정도로 자란 것 같습니다. 옥수수 정말 잘 자라네요. 그래서 앞으로 가뭄만 없다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농약도 안 쳐도 되니까 아주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수박입니다. 수박인데 수박도 한 대여섯 포기 심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고 심은 지가 일주일 정도 됐네요. 일주일 됐는데, 아주 시들지 않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요새 올해 수박값이 비싸더라고요. 큰거한 덩이에 10kg짜리가 3만 원 정도 하는데, 3만 5천 원? 올해 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사 먹지 말고 직접 키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외입니다. 참외도 마찬가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외도 비닐을 찍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그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비닐 구멍 찢어진 틈새를 흙으로 다 복토를 해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 이 참외 참 휴가 때쯤 되면 익을 건데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지를 몇 포기 심었습니다. 이 가지도 잘 자라고 있고, 가지는, 지금 한달 정도 지나면 가지가 많이 달려서 이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서리 내릴 때까지, 가을 한 10월 달까지 계속 따먹을 수 있습니다. 또 가지의 또 장점은, 예, 크게, 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농약 같은 거칠 필요도 없이 계속 열리면 따먹고 또 자라게 됩니다. 예, 고추도 심었는데 지금 이 조그만 모종에서 벌써 고추가 달렸습니다. 아, 참 신기하네요. 키가 15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고추가 달렸네요. 고추 모종도 키는 작지만은 아직 잘 자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예, 네, 고추가 아주 작은 게, 모종 키만하게 고추가 자랐습니다. 네, 올해 고추 농사도 크게 병만 없으면은 잘 될 것 같네요. 예, 네, 이건 방아잎입니다, 방아잎. 경상도에서 주로 많이 먹는데, 찌짐이나, 그 다음에 매운탕 같은데, 이거 넣으면은 생선 비린내가 또 잡아주고, 향도 진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안 드시더라고요. 예, 여기 상추를 심은 곳인데 벌써 잡초가 좀 이렇게 자랐습니다. 잡초도 오늘 제거를 해줘야 되겠네요. 상추는 아주 딱 먹기 좀 보드란 그런 사이즈로 자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삼겹살 구워가지고 쌈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님이 심은 부추인데 첫 채순이 나온 겁니다. 아직 조금씩 베어다가 먹었지만은 엄청 잘 자랍니다. 여기도 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잎이 두껍고 지금 이슬을 맞았네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벌써 여기 밭에 왔는데 부추 향이 막 올라옵니다. 네, 여기 대파는 지금 꽃이 올라와 가지고 씨가 맺혔습니다. 씨가 엄청나게 많이 맺혔는데 원래 이 씨를 이걸 다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되는데 제가 딴다고 땄는데도 다 못 따다 보니까 아직 씨가 너무 많네요. 이거는 지금 대가 이제 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열리면 그래서 요거는 씨를 말려 가지고 가을에 심어서 다시 파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는 예, 달래입니다. 달래. 달래인데 달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씨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질겨져서 먹지는 못하고 이 씨가 떨어져서 가을에 또 다시 새 달래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이제 봄에 이걸 뽑아다가 된장국을 끓이면 향이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여기 마늘 심은 두둑에는 지금 마늘이 거의 다 자랐습니다. 뿌리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늘종은 다 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종을 다 뽑아줘야 영양분이 뿌리로 가가지고 마늘 뿌리가 알이 튼실하게 됩니다. 예, 이건 박입니다. 예, 주로 이제 박이 열리면은 박나무를 하거나 박바가지를 만드는데 예, 이것도 지난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기본은 대비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심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가 자주 와야 이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텃밭에 자라는 작물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모두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예, 이게 무례입니다. 무례. 조선무례입니다. 오이가 아니고 조선무례도 4포기 심었는데 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요건 뭐냐면은 우엉입니다. 우엉. 이 우엉은 잎을 먹기 위해서 지금 심어놨는데 좀 더 자라게 되면 잎을 따다가 쪄서 쌈을 사 먹으면은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텃밭에 이렇게 쭉 나와보니까 예, 농사가 다 잘 되고 있고 다행히 또 어제 비가 와가지고 모두 생기가 촉촉하게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라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해가 뜨면은 덥겠지만은 그래도 비닐 멀칭도 해놨으니까 땅이 비가 당분간 안 온다 해도 마르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텃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